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한국 사회 노년의 문제, 정책적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사회는 사회적 사실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뒤룩갱이 소셜 팩트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사회적 노인과 관련된 사회적 사실은 참 많습니다. 노인, 좀 전에 차 회장님 말씀대로 노인 인구가 증가한다라고 하는 인구학적 측면에서부터 시작해서 현상학적, 기능학적 측면에서 볼 때 독거노인이 우리나라에 140만 명 있다. 또 노인의 의료비가 전체 의료비의 39%를 차지한다. 또 치매노인이 노인인구가 현재 760만인데 치매노인이 70만이 좀 넘습니다. 한 10% 정도 됩니다. 또 빈곤지수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45.6%라고 말합니다. 이걸 우리는 사회적 사실이라고 말하고 이 사회적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가치를 부여할 것인가. 이것은 자유이념적 관점에서 본다면 보수주의적 관점이고 또 운동권적 진보적 이념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복지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시대에 따른 복지정책이 있어야 되고 또 국가 수준에 따른 복지정책이 있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지도자가 복지정책을 이끌어 나갔는가도 또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치 부여가 되면 사회 문제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사회적 사실과 사회 문제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것을 문제로 삼느냐. 문제로 삼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사회 문제는 한국 사회에 현존하는 위험한 문제가 사회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미래 사회에 존재하는 문제가 사회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정책의 의제가 등장합니다. 정책 의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젠다라고 말하는데 의제는 누가 결정하느냐? 국회나 국무회의 또는 각 부처의 회의 또 지방의 단체, 지방의회 이런 데서 정책을 결정합니다. 정책의 의제가 나오면은 그것에 따라서 정책 결정을 합니다. 정책 결정은 누가 합니까? 우리는 두 가지 관점에서 봅니다. 하나는 엘리티즘이라고 해서 장관, 차관 또는 국회의원 또 그 사회 고급 공무원 이런 사람들이 정책 결정을 합니다. 또 하나는 플루랄리즘이라고 해서 다원주의라고 번역을 하는데 되게 어떤 사람들입니까? 언론, 노조, 경영계, 학계, 또 시민단체 이런 사람들이 복지정책을 결정하는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정이 되면은 복지정책에 대한 집행을 합니다. 집행은 누가 하느냐? 행정공무원이 합니다. 근데 정책 결정을 할 때 누가 정책 결정을 할 때 내용이 뭐냐면 예산이 결정돼야 되고 조직이 결정돼야 되고 또 사람 인원이 결정돼야 됩니다. 그것에 따라서 행정부서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행정정책의 그 평가가 나옵니다. 복지정책의 평가는 누가 하느냐? 국회나 감사원이나 전문기관, 학계, 시민단체, 언론 이런 데서 평가를 합니다. 이 그래프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뭐냐면 환경입니다. 환경은 보이는 환경과 보이지 않는 환경이 있습니다. 보이는 환경은 뭐냐? 국회나 관련된 이익집단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이는 환경이고 보이지 않는 환경은 뭐냐? 관습이나 또 전통이나 미풍양속 또 국민적인 정서
이런 것들이 복지정책을 결정하고 노인복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복지정책이 형성됐습니다. 5년마다 바뀝니다. 5년이 지나면 과거의 정책은 다 쓰레기통에 들어갑니다. 박근혜 정부 때 나왔던 게 뭡니까?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라고 했습니다. 지금 복지가 뭡니까? 지금은 커뮤니티 케어를 중심으로 한 포용 복지라고 말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그겁니다. 그런데 포장만 바꿔놓고 정권 바뀔 때마다 이것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바뀌거나 장관이 바뀌면은 과거 것은 참 무시해버리고 새로운 정책을 세워라. 이것이 숙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도 참 죽을 지경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의 노인 문제는 공무원들이 결정한 것을 일반 시민이나 노인들이 그대로 받아먹는 그런 형태가 아니겠습니까? 학계 대표나 또 이익 집단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복지부에서 결정하는 과정에 개입을 합니까? 전혀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엘리티즘에 입각해서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고급 공무원이 결정한 내용을 그냥 받아주는 그런 것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정책의 흐름도고 좀 전에 설명했던 내용이 이 내용인데 여러분 이거 자세히 좀 봐주십시오. 2차 대전 때 몽고민이라고 하는 연합군 사령관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밑에 있는 수천 명의 장교들을 분석을 했습니다. 똑똑한 사람, 멍청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 게으른 사람. 똑부는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똑부, 똑. 똑개, 멍부, 멍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똑부는 무슨 일을 시키면 되겠습니까?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 이런 사람이 장관이 되거나 장군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밑에 사람이 다 죽어갑니다. 힘들어서 못 쓰고. 이 사람은 가장 적합한 것이 뭐냐? 참모형입니다. 그 다음에 똑개. 똑똑하고 게으르다고 말을 하지만 말도 신중하게 하고 부대도 좀 무겁고 이런 사람은 뭐냐? 두목형입니다. 두목은 그래야 됩니다. 그럼 세 번째로 멍게. 뭐죠? 멍게가 뭐죠? 네, 이런 사람은 어떤 형입니까? 이런 사람은 중도 탈락형입니다. 남승 이럴 때 승리도 못하고 중간에 잘립니다. 마지막으로 멍부가 있습니다. 뭡니까? 멍청하고 부지런한 사람. 이 사람은 무슨 일 시키면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일 저지르는 형입니다. 지 머리 나쁜 거 생각하고 부지런하다 보니까 다니면서 일만 저질러. 이 네 가지 모델을 여기다 노인의 문제에다가 건강한 노인, 건강치 못한 노인, 그 다음에 빈곤한 노인, 중산층 이상 노인으로 했습니다. 건강하면서 빈곤한 노인한테 뭘 시켜야 되겠습니까? 재취업을 해야 됩니다. 건강하면서 중산층 노인한테는 자원봉사나 여가소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줘야 됩니다. 국가 정책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정책지가 행정학과 교수를 했기 때문에 정책 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건강치 못하면서 돈 없는 노인, 이것은 국기법 대상자로 편입을 시켜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치 못하면서 중산층 노인, 노인 요양원이나 병원에서 의사의 간호, 의사와 간호사의 케어를 받으면서 여생을 보내야 됩니다. 이게 노인복지정책의 전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노인의 인생의 사고가 있는데 생로병사라고 말합니다. 노인의 사고는 빈곤과 건강의 약화, 그 다음에 고독과 역할의 상실입니다.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이 안에 있는 이 상황을 갖다가 어떻게 복지정책으로 연결시키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문제를 지금 제기하겠습니다. 복지 재정이 세고 있다. 동의하십니까? 예를 든다면 100억의 사회복지 예산이 있다. 그러면 실제로 클라이언트한테 가는 돈이 얼마쯤 될까요? 여러분 한 추측으로 볼 때 20억 미만입니다. 나머지 80억이 어디로 갑니까? 다 세입니다. 그런 경우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노인 취업, 고령자 취업에 관한 것도 보면은 서울시내에 한 20군데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의 운영비와 인건비를 빼고 나면은 실제로 노인한테 가는 것은 얼마 되지도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예산 분석의 팀워크가 구성되고 또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내년도 2019년도 예산이 469조 얼마 전에 국회 통과됐습니다. 노인복지 예산이 72조입니다. 그 중에 82%가 뭐냐? 기초노령연금 예산입니다. 나머지 몇 푼 안 되는 거 가지고 노인복지 전반에 걸친 그 복지 예산을 짜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잘못한 게 하나 있어요. 박근혜 후보가 65세 이상 노인에게 20만원씩 주겠다는 공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선되고 나서 보니까 돈이 없거든요.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대한노인회한테 와서 상위 30%는 좀 안 받겠다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대한노인회장이 상위 30%는 안 줘도 됩니다. 이건희가 20만원 때문에 그 권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상위 30%는 공제해버리고 나머지 70%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뭐 이런 말을 되는지 모르겠는데 돈을 팍팍 쓰는 거 보면 괜히 30% 포기한 것 같아요. 지금 노인들 가운데 세금 많이 낸 우위의 30%에 해당되는 노인들은 불평불만을 많이 합니다. 왜 30%를 우리한테 안 주고 그러느냐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시간이 없다니까 잘 보시고 우리나라 복지정책이 좀 변화가 와야 되겠는데 설명하려면 좀 제가 정확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장에서 혼란이 되고 있습니다. 60대 취업은 고용노동부가 하고 있고 65세 노인 취업은 보건복지부가 하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조직으로 각 거의 비슷한 사람들을 재취업을 시키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2002년도에 노동성하고 후생성이 우리나라 똑같은 현상이었습니다. 이거를 후생노동성으로 바꿨습니다.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선거 때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790만인데 이 사람들이 노인복지를 잘해주겠다는 후보한테 표를 던져라 하는 그 신문에 칼럼을 썼습니다만 이게 근데 안 됩니다. 노인들 표가 갈라집니다. 한꺼번에 그런 노인들이 단결해서 노인 잘해주겠다는 후보한테 표를 던지면 좋겠는데 이게 다른 걸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노인
권익운동을 해야 되는데 미국의 AARP와 같은 유사한 노인 권익을 옹호하는 단체가 있어야 되고 이 단체는 노인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단체가 아니라 국민들과 더불어서 봉사하는 단체 행동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 맞습니다.